에스겔 35장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네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로 황무지와 놀라움이 되게 할지라 내가 네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너로 황무케 하리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네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을 환난 때 곧 제약의 꽃대에 칼의 권능에 그들을 붙였도다 그러므로 나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로 피를 만나게 한적 피가 너를 따르리라 네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세일산으로 놀라움과 황무지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내가 그 살육당한 자로 그 여러 산에 채우되 칼에 살육당한 자로 네 여러 맷뿌리의 골짜기에 모든 시내에 엎드러지게 하고 너로 영원히 황무케하여 네 성읍들에 사 다시는 거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네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이 두 땅은 다 내게로 돌아와서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나 여호와가 거기 있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네게 행하여 너를 풍문할 때에 그들로 나를 알게 하리라 네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무하였으니 우리에게 붙이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네가 알리로다 너희가 나를 대적으로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느니라 나도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에 내가 너를 황무케 하되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무함을 인하여 네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로 황무케 하리라 세일산아 너와 에돔 온 땅이 황무하리니 우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36장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대적이 네게 대하여 말하기를 하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들이 너희를 황무케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서 너희로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무한 사막들과 사면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졸음거리가 된 버린 성읍들에게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투기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략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을 대하여 예언하되고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을 대하여 이르며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투기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욕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맹세했으니 너희 사면에 있는 이방인이 자기 수욕을 점령당하리라.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과실을 맺으리니 그들의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니라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망태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로 성읍들에 거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으로 망태하되 생육이 준다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지대로 사람이 구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낫게 대접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사람도 너희 위에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로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여 내 나라 백성을 제한 자라 하거니와 네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나라 백성을 제하지 아니하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너를 열국의 수용을 듣지 않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않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않게 하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걸어서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 고토에 걸 때 그 행위로 그 땅을 가득한다니 나 보기에 그 소유가 울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다는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걸렸으며 내가 분노를 그들이 위해 쏟아 그들을
그 이름과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놀라워진다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름으로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다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인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여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고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보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저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너희로 너희에게서 구원하고 복수로 풍성하게 하리니 이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 또 나 너희 신과 같이 소생 풍성케 하여 너희로 다시는 이거는 너희를 구원을 받지 않게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불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믿게 해버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렇게 하는 너희를 위한 하나님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를 인하여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하는 날에 성막군의 사람이 그 부족되게 하며 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이다. 전에는 지나가는 자인이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지는 성읍들의 성벽과 불민이 있다. 37장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에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건도 그 골짜기 주변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너희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의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가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가 사망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또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들아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요 그들이 이러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아무 뼈에 없다 하나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님의 말씀이 너를 대상으로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전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옷에 구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너희를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로 아니라 나 여호와의 말
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구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러기를 주고 요한에는 없으면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 구원자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취하여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도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고 너는 그걸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목전에서 그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간과 열국에서 취하여 그 사면에서 모아서 그 고초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로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동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